지금 우리 피칭 치고 있잖아요. 네네. 피칭으로 칠 때, 필드에 나가서 뭐 정확도가 떨어진다던가 이런 게 어떤 부분이 있어요? 방향성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지금 본 것처럼 간혹 가다 짧은 형태의 짧은. 샷들이 좀 많이 나와요. 풀스윙을 해도 그런 거예요? 아니면 조금 만약에 좀 짧게 좀 가볍게 쳐야 될때 그런가요? 풀스윙을 할 때도 그럴 때도 있는데, 좀제 풀스윙 거리보다 한 10m, 좀 5m 짧게. 정도 쳐야 될 때, 막 20m, 15m 이렇게 짧게 나오는 샷들이 좀 아,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네네. 다들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 워낙 이제 골프를 좀잘 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냥 선수들처럼 조금 이제 들려 맞아서 큰 편차는 없겠지만 가장 많이 숏아이언을 고민을 하시는 게이 부분이에요. 이 숏아이언일수록 헤드가 로프트가 높잖아요. 그래서 약간이라도 얘가 이렇게 약간 손이 헤드가 먼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약간 우리 흔히 이제 스쿠핑이라고 하죠. 스쿠핑이 떠올리는 나오면. 형태로 그렇죠. 내려가는, 만약 네. 위쪽으로 이렇게 떠서 오면 이거는 로프트를 타고 이 헤드가 이렇게 넓적해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칭 웨지로 내가 좀 가볍게 치려고 했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평상시에 뭐 A 웨지나 샌드 웨지 정도 로프트로 그렇습니까? 맞아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숏아이언 이제 짧은 걸칠때 거리가 안 나가요라는 골퍼분들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간단한 연습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선 지금이 피칭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조금 가볍게 치려고 하면 더안 맞는다. 그러면 속도도 줄어들고 이게 약간 로프트가 이제 들리는 거거든요. 하늘을 바라보는 건데. 자, 지금 우리는 피칭으로 네. 쳤었어요. 자, 8번 아이언으로 공을 한번 쳐볼게요. 공을 치는데, 자, 지금 120m예요. 네네. 그러면은 평상시보다 조금 살살 쳐야겠죠? 한번 120m를 8번 아이언으로 맞춰보세요. 피칭 거리로. 거리 잘 맞았네요. 내려올 때 내가 힘을 어느 정도, 아, 풀스윙을 그래도 하는데 굉장히 좀 가볍게 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네, 거예요. 맞아요. 한 번만 더 쳐볼까요? 제 리듬이 참 좋아요. 왜냐? 클럽을 긴걸 잡고 있기 때문에 다운스윙 내려올 때 급할 게 없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게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6번으로 한번 쳐볼까요? 자, 그럼 더 가볍게 스윙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6번 아이언으로 피칭 거리 정도. 그러면 다운스윙 때더 가볍게 툭 쳐야겠죠? 그렇죠. 자, 이 연습 방법이 제가 가장 많이 스쿠핑이 나오는 그리고 웨지를 짧은 웨지를 칠때좀 가볍게 치려고 할때좀 뜬볼이 나오는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방법인데 일단 우리 이 헤드가 숏아이언이 이렇게 약간 하늘을 본다라는 뜬볼이 나온다는 건 임팩트를 하는 순간에 이미 다운스윙 때 내가 무언가를 힘이 가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두 클럽을 긴 클럽으로 그 거리를 쳐보세요. 지금처럼. 그리고 두 클럽에서 또한두 클럽 더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연습을 하게 되면 다운스윙을 할때 내가 이거를 세게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내가 헤드를 내려놓는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이 방법이 스쿠핑을 교정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사실 그볼 위치에 따라서도 이런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나요? 아, 볼 위치에 따라서 정말 저는 많은 부분을 했었는데 볼의 위치를 자, 중앙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바꿔요. 자, 그런데 이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굉장히 볼을 왼쪽에 두고 치는 타입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게 힘이 가해졌을 때 우측 발에 두고 연습을 했었어요. 그 교정 방법이 공을 오른쪽에 두지 못하는 골퍼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방법.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그러면 오히려 왼쪽에 두면 스쿠핑을 해서 잘 맞을 줄 알았는데 탭핑 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맞아요. 오른쪽에 두게 되면, 그러니까 둘다 어려운 거예요. 평상시에 왼쪽에 두세요, 우측에 두세요? 평상시에 공좀 위치가 왼쪽에 두는 편인 왼쪽에 것 두는 같아요. 편이에요. 네네네. 자, 왼쪽에 두는 편이면 이제 저랑 이제 같은 위치인데, 왼쪽에 두게 되면 우선 이 채가 내려오면서 맞지 않고 약간 이렇게 올라가면서 맞게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 상태로 쳐주셔도 돼요. 그냥 연습 방법만 바꿔서 다운스윙 때 무언가가 잡히지만 않으면 내가 평상시에 해온 것처럼 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과도하게 자, 오른쪽으로 치면 내려오면서 이제 맞을 거야 라고 해서 보리치를 바꿔도 굉장히 그 방법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보리치를 바꾸는 방법보다는 지금 방법으로 다운스윙 때 흐름을 좋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은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피칭을 120m 보거든요.
근데 이제 125m 정도가 남거나 115m 정도 남았을 때, 125m라고 이야기를 하면 피칭을 세게 치면 가기도 해가지고 그럴 경우는 사실 피칭을 좀 세게 치는 게 좋을지. 쇼다이어는 또 방법 하나 더 말씀해 주세요. 9번을 좀 부드럽게 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사실 부드럽게 치려고 그러면 아예 거리가 좀 짧아지는 미스샷이 많이 나와서 이제 피칭을 세게 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또 뒷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게 좋을 것 같은지 프로님 의견 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일단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이 연습량이 적은 골퍼분들은 그냥 한 클럽 길게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데 평상시 이제 선수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잡고 또 다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완벽한 정확성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일반 골퍼분들은. 그분들은 자, 한 클럽을 길게 잡고 가볍게 쳐도 미스가 훨씬 더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클럽을 더 길게 잡고 가볍게 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방법도 있어요. 자, 만약에 9번 아이언을 조금 한 평상시보다 조금만 짧게 잡고 그냥 다 쳐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해보시고 더 맞는 방법 택하는 게 좋다. 연습을 안 하면 오히려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쉬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채를 짧게 만들어주고. 아예 좀 짧게 잡고. 그런데 저는 또 그걸 해보니까 짧게 잡아도 짧게 잡고 풀스윙을 해야 된다고 해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잡고 살살 치는 게 더 유리했는데 자, 그걸 한번 해보시고 두 가지를 해보시고 선택하는 것도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선, 자, 아까처럼 뽀리치보다는 우선 스코핑이 나는 골퍼분들은 두 클럽 정도를 큰 클럽으로 연습을 해보자.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치게 되면 다운스윙 때 막힘이 없기 때문에 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헤드의 무게를 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